아이무비 영상 편집 기는 이곳이나 아니면 이곳을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런치패드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.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나와요. 보통 동영상 편집을 할 경우에는 위에 파란색 동영상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보여지는 화살표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하고 싶은 영상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. 사진이 들어있는 곳으로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. 사진 또는 영상을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나의 미디어방으로 들어간 게 보이죠? 이것을 마우스로 꼭 눌러서 아래로 가져다 놓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은 파인드에서 사진을 끌어다가 편집창에 바로 끌어다 놓는 방법도 있어요.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영상의 날개 달기, 영상 확대 축소, 유동감을 넣어보겠습니다. 스타일 꾸미기. 또 만나요.